안녕하세요. 부천클릭 전원미술학원 중등주니어반 희경쌤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찍을 때는 가벼운 차림으로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벌써 외투를 입고 만나게 되네요. 제가 오랜만에 들고 온 주제는 흑지소묘입니다. 흑지소묘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까만 도화지에 밝은 색상의 건식재료를 이용해서 소묘를 하는 것을 흑지소묘라고 하는데요. 흑지소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흰색 도화지에 하는 소묘와는 달리 역전된 흑백 효과를 통해서 더 강렬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소묘와 흑지소묘와의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소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묘는 보통 저명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명도란 한자로 풀면 밝을 명에 정도도를 사용해서 밝은 정도를 의미합니다. 명도를 총 0단계부터 10단계까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5단계 아래의 저명도와 5단계 위의 고명도로 크게 나뉘는데요. 저명도는 말 그대로 낮은 밝기의 정도, 즉 어두움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고명도는 밝음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일반 소묘는 왜 저명도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의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가장 밝은 단계인 10단계부터 우리가 소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보통 아직 배움이 필요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단계가 얼마나 밝아야 하는지 감을 잘 못 잡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단계가 본래의 명도보다 어두워질 거고 또 9단계가 더, 8단계가 더, 7단계가 더 점점점 더 어두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흑지소묘는 왜 고명도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흑지소묘의 이 까만 도화지 있잖아요. 이거를 가장 어두운 저명도라고 생각하면서 고명도부터 칠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영상을 보시면서 좀 더 심도 깊게 알아가 볼까요? 고고! 저는 상어를 그려볼 건데요. 형태는 미리 그려온 상태입니다. 일단 상어는 아무래도 주둥이 주변으로 하얀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완성시키면서 들어가기보다는 흰색이 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미리 깔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선을 쓰실 때는 한 번에 연필을 도화지에서 떼지 않고 칠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선 한 선 차곡차곡 써주셔야 합니다. 선과 선의 간격이 촘촘해야 하고 선들의 방향성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구조의 결을 따라 가급적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칠해주셔야 안정적으로 그림이 진행됩니다. 이제 이빨을 표현해 주려나 보네요. 이 과정은 묘사라기보다는 톤을 깔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있는 나 자신한테 내가 가장 보여주고픈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기준을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어두워지는 부분을 까만 도화지로 남겨두면서 가장 밝은 톤부터 중간 톤까지를 명확하게 나누어주고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과정을 반복해서 밀도를 올려줍니다. 전체적으로 톤이 밝은 톤, 중간 톤, 그리고 가장 어두운 톤까지가 명확하게 처리되어 있고 포인트가 잡혀 있다면 이제부터는 가장 보여주고픈 부분부터 묘사를 해들어갑니다. 저는 상어 이미지를 봤을 때 상어의 난폭함과 기괴함을 드러내주는 이빨과 입 안쪽 살덩이의 표면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자 색연필을 항상 예리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이미지를 관찰하며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묘사를 하다가 너무 그 부분에 몰두하다 보면 전체적인 완성도를 놓칠 수가 있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조금씩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그냥 아무데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주변부를 먼저 공략해서 점차 바깥쪽으로 묘사해가는 것이 다음 과정을 정리하고 방향성을 잡는 데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왼쪽 윗니 주변부 피부의 표면부터 만지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점차 바깥쪽으로 칠해 나가고 있죠. 주변부를 포인트 부분만큼의 현재 진행도로 맞춰주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그림이 쉽게 완성된답니다.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졌다 싶으면 이제 다시 포인트로 돌아와 묘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상어의 이빨과 입 안쪽, 그리고 주변부 묘사 이 순서로 진행을 하면서도 누가 봐도 이빨과 입 안으로 시선이 꽂히게끔 다른 데보다 더 섬세하게 묘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입안을 묘사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두었던 것은 거리감이었습니다. 이미지상으로는 상어의 입안이 밝아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이빨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거리감을 위해 이빨보다 밝게 하지 않으면서도 묘사가 돋보이게끔 신경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묘사를 하다가 너무 밝게 연출이 됐다 싶으면 검은색 색연필로 눌러주어 거리감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 입안을 하다보니 고만고만한 톤 안에서도 빛이 새어 들어가 조금이라도 밝아지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누고 이것을 부드럽게 연출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사실 묘사라는 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지만 쉽게 말하면 톤을 계속해서 쪼개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풀어 말하자면 내가 기존에 칠해놓은 톤을 두 개로 쪼개고 그 두 개를 세 개로, 세 개를 네 개로, 이게 묘사인 거죠.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상어의 배경이 좀 심심한 것 같아서 물보라도 같이 표현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드러내 보았습니다. 물보라는 스케치 없이 이미지를 보고 즉석으로 그려놓았는데 이것은 물이 자연물이기에 완벽한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그림에서 상어가 주연이기 때문에 물보라는 느낌적으로 빼주어 조미료 역할은 톡톡히 해주지만 상어로 가는 시선을 빼앗지는 않도록 연출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는데요. 그림에서 정리라는 건 내가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를 관객이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유도해가지고 그림의 완결성과 완성도를 끌어내주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꼭 어떤 그림이든 정리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저는 상어가 주인공이니 상어의 외곽선을 한층 더 깔끔하게 튀어나간 부분은 지우거나 검은색 색연필로 없애고 상어 내에서의 거리감과 상어와 물보라 사이에서의 거리감 정리를 한 번 더 체크해 줬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내내 참 묘사할 거리도 많고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멋진 분위기로 전달이 돼서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흑지소묘로 멋진 그림을 그리길 바라면서 오늘은 영상을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